안녕하세요.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공개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잠재 디리클레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레이턴트 디리클레 얼로케이션이라고 해서 LDA로도 이제 널리 알려진 분석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에서 굉장히 고차원적이면서도 뭐 궁극적으로 중요한 고급스러운 이제 방법이 바로 이제 토핑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토핑 모델링이라는 것은 텍스트를 주제별로 분류해 가지고 핵심 단어를 추출하고 내용을 살펴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서와 단어의 관계를 통해서 생성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토핑 모델링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바로 LDA, 잠재 디리클레 할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같은 주제에 뭐 여러 단어가 포함되고 뭐 같은 단어가 여러 주제에 포함되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는 여러 토픽에 혼합으로 구성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R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 신택스가 좀 많아요. 신택스가 좀 많은데요. 일단은 Tidyverse랑 Tidytext가 먼저 패키지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TIBL을 통해서 먼저 TIBL 구조로 먼저 전처리하죠. TIBL 구조 전처리하고 Unlist Tokens를 통해서 이제 토크나도 이제 수행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제가 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불용어를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어라는 것은 뭐 좀 의미가 없는 단어들 있잖아요. 뭐 유효하지 않는 그런 키워드, 뭐 한국 영화, 뭐 적당히 솔직히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웠다. 불용어 이제 스타워드로 이렇게 따로 벡터를 설정을 해가지고 피터링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테이트를 통해서 여기서 신하균과 신하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을 시키는 과정도 수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의어를 수정하는 작업까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서 단어 행렬을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TM이 되겠습니다. DTM, Document Term Matrix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DTM, 문서 단어 행렬을 이렇게 생성을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8개로 이제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Document, 뭐 Term, 뭐 Value 이런 식으로 해서 As Matrix, 어쨌든 8 by 8 뭐 매트릭스를 이렇게 도출을 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제 일단 TIBL 구조 먼저 이렇게 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8 by 8 매트릭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까지 이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참고로 여기서 이제 DTM 생성을 할 때는 CAS DTM이라는 이제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TM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실행이 됐죠. 이것도 이제 함께 참고 삼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잠재 디리클레 할당을 이제 생성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이제 토핑 모델스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토핑 모델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LDA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K는 8, 이제 8개의 어떤 이제 이런 토픽을 이제 생성을 하겠다. GIPS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 LDA를 이제 수행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LDA를 통해서 이제 이게 결과, 이제 그 기본적인 그냥 정보다. 기본적인 정보라고만 일단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제 LDA까지 이제 생성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한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직 또 하나의 좀 작업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토픽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신하균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베타 값과 이제 타이디라는 이제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타이디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의 이제 베타 값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수행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베타 값은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단어가 주제에 등장할 확률을 의미한다. 단어가 주제에 등장할 확률이 베타이다. 이것을 이제 계산을 했고요. 특정 단어의 어떤 주제별 확률을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하균이란 어떤 특정 단어 있죠. 특정 단어가 토픽 1에서 토픽 A까지 등장할 확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다. 그게 바로 이제 베타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베타 값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이 등장한 이제 제일 주제 등장 확률이 높은 게 이제 토픽 1이죠. 토픽 1에
부분에서 이제 가장 신나균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계산을 했습니다. 베타값을 계산을 하고 이것을 어떤 특정 주제 내에서 어떤 주요 단위별 어떤 이제 베타값도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뭐 밑에 이제 신텍스다. 밑에 신텍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밑에 신텍스에 대한 결과가 뭐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제 이번엔 특정 주제입니다. 토픽 1에서 이제 이런 단어가 등장한 확률도 이렇게 베타값으로 도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난 결과가 이제 시각화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이제 시각화 결과를 볼까요? 자, 이렇게 토픽별로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아까 이제 얘기된 대로 신하균이라는 어떤 키워드는요, 이제 토픽1에서 이렇게 거의 이제 0.1 정도 이렇게 이제 확률로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들도 물론 이제 뭐 있습니다. 신하균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낮게 나타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8개의 토픽, 주제별로 가장 이제 높게 나타난 단어별 확률입니다. 단어별 확률을 내림차순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각 주제별로 높게 나타날 그런 단어들의 주요 단어들을 이렇게 한눈에 시각화를 이제 수행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뭐 이런 것들 지지플러스 통해서 우리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토픽별로 단어의 어떤 확률을 이렇게 도출하는 이런 시각화 기법을 LDA를 통해서 우리는 분석을 수행을 해 보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주제별 주요 단어의 어떤 베타값을 이제 막대으로 표현을 해 봤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또한번 이제 계산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쪽 이번엔 이제 감마값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감마값. 자, 감마값을 이제 또 이제 베타에 이어서 좀 이제 다른 개념으로 또 이제 이렇게 도출을 해보았는데요. 자, 감마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문서가 주제에 속할 확률입니다. 이번에는 문서가 주제에 속할 확률이 감마다. 감마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문서별로 확률이 높은 그런 주제를 이제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주제별, 문서별로 이제 각각 어떤 것이 가장 높은가, 이제 감마값으로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가장 확률이 높은 어떤 주제 번호를 이제 부여를 합니다. 부여를 하고 주제별로 문서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도출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래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래 결과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감마값입니다. 매트리스 감마를 통해서 이렇게 감마값 도출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as 인테고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as 인터거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루어진 작업은 무엇이다? 가장 확률이 높은 주제 번호를 부여를 하고 주제별 문서 수를 확인해서 이제 도출을 했다. 뭐 그렇게 결과 티블 구조가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서 그 다음에는 이제 GSS라는 이제 객체를 또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건 어떤 주제별로 주요 단어 목록입니다. 주제별 주요 단어 목록. 자, 주제별 주요 단어 목록은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요 시각화에서 나오는 요것도 있죠. 이것을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문서화시켜서 이제 나타난다. 이제 토픽이랑 텀이 이렇게 이제 문자 벡터로 이렇게 나타났으면, 주제별로 이렇게 주요 단어가 또 이제 나타났으면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다. 그 GSS의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서 빈도의 주요 단어를 이번 이제 결합한 것이 이제 이와 같은 여기 이제 LM이라는 객체죠. LM이라는 객체는 무엇이다? 어떤 이제 문서 빈도의 주요 단어를 결합한 것이다. 이런 객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지플롯으로 또 이제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토픽별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토픽별, 이번 이제 순차적이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이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어떤 이제 이런 단어들 계속 나와 있죠. 단어들, 이렇게 단어가 이제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서 빈도의 주요 단어를 결합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제별 문서수와 주요 단어의 막대 그래프를 이와 같이 시각화할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무엇이냐, 굉장히 고차원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텍스트 마이닝 기법. 사실상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꽃이라고 봅니다. 정말 끝판왕이라고 보는 그런 이제 LDA 잠재의 드리클레 할당을 우리는 이와 같이 도출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